같아요. 김수현 씨, 일반적으로 순살치킨은 살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비교해보려고 순살치킨과 끓이는 치킨 두 개를 시켰어요. 아오, 그러면은 분해를 해야 되는 건가? 그렇죠. 튀김옷을 하나씩 갖고 빼주시면 돼요.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이거를 먹기 보자라고요? 집도 시작합니다. 까보겠습니다. 집도 시작. 오우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? 당장이라도 먹고 싶다. 이거 다 발랐을 때는 진짜 식을 거 아니에요. 맛도 없겠죠. 아니야, 치킨은 식어도 맛있어. 와 이거 어우 따끈한 게 아주 그냥 아 뜨거 엄청 뜨거워요. 제가 다리를 무의식적으로 자꾸 잡네요. 제가 닭다리를 좋아해서 항상 눈치 보면서 다리를 항상 먼저 먹습니다. 저는 아버지랑 치킨을 먹으면은 아버지가 항상 다리를 드셨거든요.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아버지랑 치킨을 먹는 거 싫어했어요. 사실 무슨 치킨 좋아해? 저는 양념 좋아합니다. 양념 치킨. 처갓집 양념 치킨 근본이죠. 양념 치킨의 근본. 형은 뭐 좋아하세요? 피디님은? 저는 굽네 갈비처럼. 또 굽네 약간 좀 약간 양심적이잖아요. 아 요거는 살 좀 덜 찔 것 같은데 약간 구웠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실제로 치킨이 사실 이 튀김옷 탄수화물이죠. 튀기죠. 엄청나게 또 고열량이죠. 트랜스 지방이죠. 위험한 식품이야 사실. 근데 맛있어. 치명적이야 아주. 껍데기는 최대한 빼는 걸로. 이 몇 그램 차이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정보 전달이 있어서 좀 잘못된 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살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. 튀김옷은 먹어도 되겠죠? 아, 네. 튀김옷을 먹으면 안 되죠. 이걸 먹어야죠, 형. 아, 지금 너무 배고파갖고. 아. 냉장고 열어봐요, 형. 냉장고에 제가 먹다 남으면 닭가슴살 있거든요. 아, 그, 예. 왜요? 어차피 다이어트 지금. 아니, 닭가슴살 괜찮아요, 형. 안 쪄요, 살. 가속화 중이라. 네, 싹싹 발랐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. 얼추 비슷해요. 발라진 양만 보면. 아무래도 뼈가 있으니까 요게 좀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. 자, 0점 조절 됐죠? 한번 부어볼게요. 394g. 뼈는 394.2g. 순살치킨 들어갑니다. 오? 역시. 336.1g. 자, 놀라운 결과입니다. 그러면 394대 336입니다. 그러면 무려 58g. 가격은 순살치킨이 2,000원 더 비쌌습니다. 근데 이제 그램당 단가를 한번 매겨보면 그램당 단가가 순살치킨이 12원이 더 비쌉니다. 아, 순수하게 단백질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합해 봤을 때 뼈 있는 치킨을 드시는 게 더 경제적이고 양도 더 많아요. 심지어 네, 더 경제적이고 양도 더 많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사실 네, 한 회사에서 한 치킨 안 비교를 한 거라서 이건 뭐 회사마다 다르고 치킨마다 다르고 치킨 집마다 다르고. 근데 저는 어쨌든 앞으로 단백질을 위해서 뼈 있는 치킨을 주구장창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또 제신 이렇게 발라드리길 원하는 치킨 있으시면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한번 또 시도해 볼게요. 하고 싶은 거 하나 있긴 했는데. 뭔데요? 닭가슴살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. 아 그거 닭가슴살 다 솎아내는 거예요? 떠넣고 재는. 아 나 지금 이거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 한번 해볼까? 네. 배고파 죽을 것 같아. 이따 먹자. 맛은 있네요.